날씨가 쌀쌀해졌네요. 오늘은 캠핑카 외부에 대해서 며칠 전에는 캠핑카 내부 활용 팁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캠핑카의 외부 간략하게 뭐랄까요? 상식? 캠핑카를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외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봉고 3또 포터 2로 해서 이제 보통 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은 지금 봉고 3죠. 봉고 3고 뒤에 부분은 이제 캐빈을 딱 얹어 가지고 이렇게 캠핑카를 만듭니다. 가지고 여기 앞에 뭐 스트렉스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뭐 르노마스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봉고나 포터로 하고 근데 봉고나 포터로 하는 이제 많이들 하죠. 그 차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르노마스터는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거고 기존에는 이제 뭐랄까 그 카운티나 이런 버스 같은 걸로 해서 이제 많이들 했었고 예전에 그러다가 스테렉스도 했었고 스테렉스 기반으로 해서 근데 이제 봉고나 포터가 인기를 끈 거는 특히 봉고가 인기를 많이 끌었죠.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이 캐빈입니다. 이 뒤에 캐빈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스테렉스는 앞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 캐빈이 작습니다. 길이가 짧아요. 근데 이 봉고 3, 이 봉고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는 축을 확장도 하고 이게 트럭 기반이기 때문에 스테렉스는 이 승합차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길게 크게 확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확장을 했기 때문에 스테렉스에 비해서 훨씬 이 캐빈 안이 넓습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카운티를 하려다가 예전에 저는 이제 스테렉스 그냥 일반 캠핑카 말고 스테렉스를 승합차를 이제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자작으로 했는데 해가지고 이제 스테렉스로 해서 다니다가 카운티 이제 너무 좁고 불편해서 이 카운티를 이제 생각을 했어요. 몇년 전만 해도 카운티가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다들 카운티를 많이 했고 중고차도 구하기 힘들었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 들어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봉고 그런 차에 이 봉고 3, 또 포터를 이용한 이런 캠핑카가 출시가 막 이제 됐었습니다. 몇년 전에 3년 그 정도 전에 그래가지고 박람회 때 가보니까 거의 다이 차들이에요. 거의 다 봉고나 포터를 이용한 봉고 이 캠핑카가 아주 대세였습니다. 그리고 안에를 내부를 보면 이게 이 버스를 이용한 그 캠핑카는 겉은 그대로 버스고 내부를 다 뜯어내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뭐 단열이라든지 뭐 곰팡이 문제 뭐 여러 가지 소리 소음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버스가 중고를 하다 보니까 고장도 잘 나고 그래서 고장을 나면 또 비싸고 수리비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또 실사용자들이 문제점들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운티보다 이걸 해야겠다 해서 이제 계약을 이걸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간단한 차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은 이 하나하나 짚어서 나가겠습니다. 요거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편이 요거 지금 1편이고요. 2편으로 또 하겠습니다.